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드디어 이제 진격해놓은 스펙업입니다. 오랜만에 또 매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좋은 매물이 떴어요. 솔직히 큰 건 아니고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. 자, 이렇게 36% 대부 펜을 가져왔습니다. 36% 데이 브레이크 펜던트 12-12-12-7-5-2-1. 자, 그리고 여길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초극추 가져왔습니다. 초극추. 자, 96.5% 96.5% 아케인을 치면은 138.5%급이죠 오늘 놀장 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스타포스를 할 겁니다. 23성 도전 한번 가고 터지면은 놀장 칠 겁니다. 놀장을 치면 보너스 스탯이 붙어요. 스타포스 22성보다 놀장 12성이 좋고요, 놀장 12성보다 스타포스 23성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타협을 하는 게 놀장 12성인 거예요. 가도록 하죠. 아, 23성. 와, 저거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? 진짜 한번 박살나면 얼마나 날아가는 거임? 자, 일단은 놀군 가볼까요? 야, 이게 느낌이란 게 있거든? 오늘 못 가고 많이 험난할 것 같아. 차라리 여기서 물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왠지 알아요? 리턴 때, 놀군 리턴 때 물리면은 답도 없거든? 06! 아! 이거 밉시다. 공육 힘사! 뭐야! 뭐야! 야, 오케이. 아. 어, 깜짝이야. 진짜 제가 아이디 드릴 테니까 잠깐 입장 가능? 진짜 이거, 캐시로 그 100만원 충전해놨으니까 여기서 그 푸텔하고 리커하고 사주시면 될 것 같아. 알았어. 가봐. 자, 일단은, 자, 확인해야 돼요. 방패 프로텍트. 주문서 보호 효과 다 적용돼 있죠. 아, 발렸고요. 오케이. 파란 별 하나 생겼어요. 아, 오케이. 성공했습니다. 뭐야, 바로 발렸네. 운이 좋아요. 발렸고요. 가자. 오케이, 성공. 자, 이제부터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. 이제 20%예요. 자, 바로 발렸고요. 아, 왜 안 발려? 아, 또 야날랐네. 아, 또 물렸다, 이거. 아, 드디어 발렸다. 와, 진짜. 징하다, 징해. 아, 발렸다. 아, 오케이. 아, 보너스 때 또 붙었다. 아, 오케이. 됐어. 오케이, 발렸고. 오케이. 아, 보너스 또 발렸다.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한두 번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. 공캠보다 무섭지 이게. 살 떨리면 안 하면 되지. 아, 나 스펙업 해야 된다고. 오케이, 발렸다. 아, 야, 좋아. 저분 말 잘했네. 예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추노 가능성 때문에 그랬어요. 추노 가능성. 이게 여쪽으로 넘어갔다가 확 꺼지거든?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꺼질 수도 있거든. 저거 놀장까지 치는 가격 합해서 거의 일반 알바생 3개월 월급 그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. 아, 발렸다. 드디어 발렸다. 아, 봤다. 아, 오케이. 아, 야, 게이드. 야, 돈 얼마 날려먹든. 야, 게이드. 야, 이거 진짜 개잘 붙은 거 아닌가, 이 정도면은? 어, 이긴 게임이야, 이거. 진짜 저구다. 아,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이 점프, 시점프로 바꿔놨어. 뭐야, 이거, 링게이트. 잠깐만. 이거 뭐야, 이거. 아, 뭐야. 오케이, 꼈고. 자, 그리고 자, 리턴 발려있고요. 리턴 항상 잘 확인해야 돼요. 06! 힘일! 아! 처음에 4가 붙었으니까 한 장을 바를게요. 리턴 발렸고.
공격 힘이 탱킹 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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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발레 했고 놀고 공격 힘사 일단 좀 우선 효과 적용되어 있습니다. 놀고 리턴 공격! 힘이! 아 인형 뭐야! 야 좀 욕심이 나긴 한데 그래도 이건 일단 붙이는 게 맞아요. 리턴 놀 공격 힘이! 아!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내가 이걸 알거든? 여기에서 실수 삐끗하면 몇십만원 더 쓰는 건 알긴 알거든? 한 번만 더 가자. 딱 한 번만 더 갈게요. 리턴 놀고 아 이거 좀 빨리 받게 해줘요. 샤라라라라 받게 해달라고. 이거 놀고 아 욕심 부리지 말걸. 욕심 부렸어야 됐어. 오케이 힘 3이면 인정이죠? 야 이 정도면 인정이지? 자 마지막 남은 전승권 이제 저한테 남은 전승권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. 자 완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야 이거 완성품 어때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와 얼마나 스펙 상승되나 한번 볼까? 자 이거 변환하면 되는거죠? 자 여명의 가디언 엔젤링이 되었네요. 자 일단은 현재 상태는 99,916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택공 비교해보시죠. 자 무려 178,890이 오릅니다. 플러스 보공 10% 야 셋 몇 오른 거야? 야 140 오른 것 같은데 82,000이네요 82,000 이렇게 하면은 아예 마약 없는 기준으로는 89,000이고요 지금 1마약 기준으로는 97,83이고요 쿠킹 컬렉션이 있다고 가져오면은 91,788이까지 되네요. 여기 기준으로 나 80등 깰 수 있냐? 저 깰 수 있어요? 깰 수 있어요? 그래도 빌드를 좀 빡빡하게 완벽하게 짠 다음에 한번 이제 해보는 게 최고 베스트일 것 같아. 아 뭐야 잠깐만 아 어딨어 그냥 야 끝까지 방해한다 이거 스토리 보스입니다. 이거 스토리 보스 맞잖아. 까비 1% 오빠 에? 누구야? 아니 누가 사가버렸는데 큐브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자 다들 안녕히 계세요. 진바 안녕히 계세요.